여러분, 한국말을 잘하는 개그맨 다나카상을 아시나요? 개그맨 다나카상의 인기가 올라가자 개딸 부대가 개그 컨셉을 문제 삼으며 좌표를 찍고 악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위기를 느껴서인지 다나카상이 꺼내든 건 이준석의 복주머니 발언인데요. 그수자판 예, 엑스제팬의 그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하신 말씀이 한국분들한테 와,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정도면은 한국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그거는 제가 독도는 너네 땅이라고 제가 공표를 했고 예.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씩은 그 복주머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복주머니 아직은 갖고 있어야 됐어. 한일 전은 어디 응원할지는 공개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제 네. 진짜. 개딸들에게 공격당하게 된 다나카 상의 사연 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FM들이 지금 한창 핫한 유튜버를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다나카 씨가 있습니다. 그는 구독자 62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이고 최근 일본인 호스트바 컨셉 캐릭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다나카 씨의 인기를 시기 질투하여 악플로 매장시켜버리는 인간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자들의 84만 1185명이 있다는 게 충격을 주고 있죠. 2022년 12월 10일에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다나카상 컨셉 진심으로 유해해 보인다 진짜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다나카 씨가 나온 방송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다나카는 지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일상이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다. 라는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다나카 씨를 개같이 욕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자들은 386개의 악플을 써가며 다나카 씨를 악플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론이 좋은지 이해 전혀 안 되고 너무 싫어 진짜. 진짜 짜증나 꼴보기 싫어. 저 사람 여혐 존나 심하게 하는 개그맨 아니야. 어우 너무 유해하다. 저 사람 여혐 우지던데 개짜증나. 여혐 개그하는 사람이라서 유해해 진짜. 라는 소리를 하면서 다나카 씨가 여혐 개그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은 다나카 씨가 무슨 어디 여자를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봐도 희화화하고 있는 건 여성이 아니라 남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여혐이 아니라 남혐 아닙니까? 그녀들은 왜 이렇게 하면서 여혐이라고 울부짖는 걸까요? 특히나 그녀들은 유흥업소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다고 말하는데 저 미친 여자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자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사람을 처벌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유흥업소의 경각심을 없애고 있는 건 누굽니까?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수많은 여자들이 개꿀 빨면서 돈 벌게 만드는 게 저련들인데 유흥업소 쪽으로 여자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잘 빠져들 수 있게 만드는 건 역설적으로 그녀들 아닌가요? 집도 구해주고 220억을 퍼주고 있는 게 저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으로 155억을 썼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나도 한번 챙챙챙 여짓 좀 하면서 돈 땡기다가 흑흑흑 저는 사실 피해자예요 라고 말하면서 집자고 나라에서 돈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다나카 씨를 보고 있으면 유흥업소에 가고 싶어지십니까? 진짜 저 문외아들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미치광이 84만 명의 여성들은 다나카 씨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려고 하지만 다나카 씨가 나온 영상의 조회수는 500만이 넘는 영상도 있고 본인 채널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230만에 육박하고 있죠. 아무리 바라해도 대중들이 선택한 건 다나카 씨라는 사실이 입증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정신병과 망상병에 걸린 저 여자들은 유흥업소 경각심을 낮추고 있는 미치광이 여가부나 공격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챙챙챙 여짓하다가 그만두면 몇억 원을 손에 쥐어주는데 당연히 뇌 없는 여자들은 그걸 보고 유흥업소에 입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인간 말종들의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의 한 줄 요약. 국가 유공자는 5만 원을 받지만 챙챙챙녀들은 2천만 원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